안녕하세요. 꾸준 남자입니다. 지난번 통영 바닷가 주택을 보고 근처에 있는 주택을 보러 왔습니다. 여기는 초, 중, 고, 대학교까지 모두 있는 동네인데요. 오늘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비가 조금 다시 내리더라고요. 여기는 충무중학교가 보이는데요. 여기서 골목길을 접어들어 가게 됩니다. 중고등학교 뒤편으로 들어가다 보면 주택 밀집 지역이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보실 주택이 이곳에 있습니다. 골목길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목적지에 다 도달하게 됩니다. 주변에 주차를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주택이 저기 보이네요. 바로 이 주택입니다. 차가 한 대 들어갈 수는 있지만 이 안쪽으로는 더 이상 주택이 없습니다. 마지막 주택이다 보니 차량 소통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차를 마주칠 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은 조금 경사가 졌는데요. 이쪽이 출입구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쪽으로 계속 올라가다 보면 토목공사를 해놓은 곳이 있는데요. 향후에 아마 주택을 더 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는 지대가 조금 높다 보니 여기 와서 아래를 내려다 보면 마을 전체가 내려다 보입니다. 주변에는 원룸 다가구 주택이 좀 많았습니다. 저기 보이는 주택이 오늘의 주택이고요. 좀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경량 철골 구조로 만들었고요. 주택은 그렇게 튼튼하게 만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산을 밭으로 일궈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언덕으로 계속 연결되어 있고요. 그럼 앞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또 올라와서 보니까 경사도가 꽤 제법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뒤에는 옹벽을 쌓지는 않았고요. 뒤에는 자풀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곳이 보일러실로 추정되고요. 여기 담을 통해서 들어가는 곳이 아니고요. 오른쪽에 경사진 계단을 통해서 현관문을 통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계단 난간 보이시죠? 이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무릎이 안 좋거나 연세 드신 분들은 많이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스팔트로 길이 계속 되어 있고요. 지금 이쪽으로 가면 뒤쪽에는 주택은 없습니다. 한번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대문으로 올라가는 계단이고요. 계량기도 보이네요. 지금 왼쪽에 보이는 곳이 주차장이면서 차를 돌릴 수가 있겠습니다.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앞에는 산을 텃밭으로 일궈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았고요. 지금은 겨울철이다 보니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다시 뒤로 돌아서 내려가 보겠습니다. 저기 오른쪽에 보이는 곳이 앞마당, 아니 뒷마당이고요. 주차도 가능하고 차도 돌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LPG 가스를 사용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도시가스 배관도 보입니다. 여기는 도시가스를 주로 사용하는 것 같고요. 이쪽으로 계속 따라 내려가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문은 바로 이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좀 가파르죠? 여기 보이는 토지는 지목이 전인데요. 드론 사진을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간단히 봐봤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산이 있는 언덕에 집들도 많고 밭도 많고요. 전체적으로 아직 정리가 잘 안 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럼 토지 경계 및 물건 설명드릴게요. 빨간색으로 표기한 대지와 분홍색으로 표기한 지목전인 두 필지가 매각되고 있습니다. 노란색은 국유지 도로로 도로를 잘 물고 있고요. 그리고 하늘색도 지목 도로지만 개인 사유지라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도로 관계를 잠시 살펴보면 여기는 지목 도로지만 개인 사유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참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포장도 시에서 한 것 같지 않고 개인이 시멘트 포장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 여기는 개인 사유지이지만 후손들이 아직 찾지 못한 토지로 보입니다. 어쨌거나 개인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가는 이 길이 문제가 된다면 계단 앞에 있는 농지를 주차장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 두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황 도로 소유자분들과 친하게 지내야 된다는 점이 중요하겠습니다. 동서남북이 표시되고 있고요. 대문은 동양, 그리고 거실창은 동쪽과 북쪽으로 많이 내셨네요. 여기는 도시지역으로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입니다. 그리고 학교가 주변에 있다 보니 상대보호구역인데요. 토지는 두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이 있는 곳은 지목이 대지고요. 125.23평입니다. 계단 앞쪽에 있는 토지는 지목 전이고요. 현재 길은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지만 이 토지는 포장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지증 발급도 가능해 보이고요. 건물은 단층 주택으로 조립식 판넬 구조로 지은 것 같습니다. 주택 면적은 24.27평이고요. 보일러 0.45평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24.72평입니다. 이 집은 주변 환경도 아직 정리가 잘 안 된 점도 단점이겠지만 진입로가 경사도가 있고요. 현관문까지 경사진 계단을 통해 들어간다는 점이 최대의 단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권리관계 봐보겠습니다. 현재 토지 소유자분은 2017년 9월에 매입하셨고요. 2019년 6월 27일에 근저당이 설정되었습니다. 이때가 말소 기준 등기고요. 그 이후 개인간 금전거래와 압류 그리고 가압류 등이 설정되게 됩니다. 이번 매각으로 모두 소멸되고요. 그리고 현재 전입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9월 21일 말소 기준 등기보다 늦기 때문에 대항력도 없고요. 그래서 권리상 문제가 없습니다. 토지 역시 특별한 권리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안전한 물건입니다. 시세 한번 봐볼게요. 여기 토지는 전이 2015년도에 평당 12만원, 그리고 여기는 평당 30만원에 매각되었네요. 이 토지들은 모두 전이고요. 맹지입니다. 이번에 매각되고 있는 물건은 지목 대지고요. 주택도 같이 있습니다. 맹지가 아니다 보니 이보다는 더 비싸 보이지만 주택을 지은 것을 보면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결국 절대 가격을 보더라도 많이 아쉬운 주택인 것은 분명합니다. 물건 정리할게요. 법원 경매 2022-2904번이고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2024년 3월 11일 오전 10시에 시작합니다. 토지와 건물 일괄 매각이고요. 주의해야 할 점은 두 필지 중 한 필지가 전이기 때문에 농지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요. 소재지는 경상남도 통영시 임평동 679-3번지고요. 그 외 1필지 680-5번지입니다. 토지 면적 141.26평이고요. 건물 면적 24.72평입니다. 감정가 1억 7,180만원 정도에서 4번이나 유찰되었습니다. 이번 3월 11일에 7,037만 8천원에 시작합니다. 보증금은 10%인 704만원 정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물건은 많이 유찰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2022년도, 그러니까 부동산 하락기 전에 감정평가가 되어 좀 높게 평가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모양과 지형이 좋지 못한 점, 그런 점들을 고려했기 때문에 많이 유찰된 것으로 보이고요. 경사가 있는 계단을 통해서 주택을 출입해야 한다는 점, 그 점이 제일 단점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점을 고려해서 많이 유찰된 것으로 보입니다. 많이 유찰되고 싸다고 접근하시기보다는 더욱 신중히 고민해봐야 할 물건으로 보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힘내서 또 뵐게요. 안녕.